지금 이거를 화분갈이 하려고 전번에 사놨는 거거든요. 제일 처음인가 두 번째인가 샀는 다육이인데, 이렇게 전부 다육이가 상태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벌레 먹은 자국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벌레 먹은 자국이 있지, 보이지? 잡히나요? 초점이? 그래서 띄봤거든요. 띄니까 이렇게 진이 나와요. 이렇게 이 자체에서 이렇게 진이 나와요. 하얀 진이. 하얀 진 특유의 향이 있더라고요. 아, 고무나무처럼 그래. 그래서 야가 그래 시럼시럼 자꾸 저거 하길래 비들비들 골길래 지금 물만 계속 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 보니까 벌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얼렁 헉 들고 나왔어요. 지금 방에 야옹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까는 제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보이던데 벌레들이 안으로 숨었는지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에요. 이거 약 쳐서 뿌리하고 전부 다약 치고 네 하루 정도 말 놓고 난 다음에 화분갈이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조금 뭔가 이렇게 보이 다르죠? 뭔가가 다르지. 이런 게 있으면 벌레가 있다는 증거라요. 그리고 이거는 띄니까 이렇게 하얀 진이 나와요. 지금 손이 묻었는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완전히 거의 목욕을 시키다시피 뿌렸어요. 그리고 손은 제가 그 묻었는 게 하얀 액체가 묻었는 게잘안 지네요. 안 지고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하얗게 제가 부드러운 솔로 문질렀거든요. 문질렀는데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요 손은 혜색이한테 물렸는데 이게 안 낫고 아직도 아파요. 부어있는 상태라. 우리 야옹이가 있어가지고 고양이들이 온 사방 다 와요. 또 사오리가 왔나봐요. 자, 저 소리는 사오리 우는 소리. 바짝 말렸어요. 말리고 여기 보시면 하얀 진이 나와 있죠. 제가 뿌리를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진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 만질 때는 뭐 잎을 따거나 뿌리를 자를 때는 꼭 장갑을 착용하시고 하십시오. 뿌리를 잘랐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얀 가루가 있죠. 이게 뭐냐면 쿠팡에서 산 뿌리 밝은재예요. 뿌리 밝은재. 뿌리 밝은재를 이걸로 이렇게 발랐어요. 바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콕콕콕 파면 돼요. 미끄러 하면 또 미끄러 파면 돼요. 또 파서 이렇게 집어넣고 콕콕콕 콕 하시면 쓰죠. 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총진싹 있죠. 총진싹 그거를 가루 쫙 뿌려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총진싹 넣어가지고 얘가 원래 있었던 거라서 총진싹을 넣어주었어요. 너무 제가 또 저거 하니까 이 흙이 너무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살살 만져요. 그리고 여기 세척 마사 중립을 깔면 끝입니다. 다 됐는데요. 제가 이거를 뭐 키운 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되니까 잘 몰라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거실에 이제 간접 조명 드는데
놔두었다가 바로 햇볕에서 나갔어요. 그래서 얘들이 뭘 입었냐? 화상을 입었어요. 왜 다육마님 분들께 여쭤보니까 이거를 거실에 일주일 놔두고 밖에 또 나가서 그늘에 또한 일주일 정도 적응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햇볕에 나가더라도 강한 햇볕보다는 조금은 뭐 양파망이든 뭐 이런 걸 조금 덮어주어서 얘들이 바로 햇빛을 안 받도록 해서 천천히 적응을 시켜야지 화상을 안 입는데요. 저처럼 그런 실수하지 마세요. 제가 다육이 얘를 벌레 약치고 뿌리 자른 지가 거의 보름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늘에 놔뒀죠. 햇빛도 안 나는데 놔뒀다니까. 근데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도 여기 보세요. 색이 다르죠? 자랐어요. 진짜 다육이는 생명력 강해요.